교복입니다. 보이시죠? 교복. 진짜 이거 몇 년 만이야?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.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. 저 사실 너무 지금 부끄러워요. 교복 입어서. 교복 잘 어울려요? 마이까지 입으면 너무 더워서 조끼까지 밖에 안 입었어요. 오늘 되게 더운 날인 거 알죠? 체크. 그럼 셀카 타임. 자, 캡처하셨죠?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. 교복 뭔가 추억이라서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. 아, 돈 감내기 피자 타임. 저 피자 타임 진짜 좋아했어요. 매점을 통째로 사주신다면 어디로 가면 되죠? 우리 교복을 입었으니까 한 지금부터 3분 정도 친구 컨셉. 콜? 오케이. 다 콜인 줄 알겠어요. 하나, 둘, 셋, 따동! 안녕. 선배 컨셉이요? 선배? 알았어요. 내가 선배예요. 근데 선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? 선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맞아, 선배는 항상 밥을 사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밥 사주고 갈게요. 학교에서 어떤 성격이었냐고? 어떤 성격이냐고? 나는 학교에서 되게 조용한 성격이었지. 등교하면 항상 일단 먹을 거 하나를 꼭 가지고 왔어. 뭐든지 그게 빵이든 우유든 뭐든지 한 개는 들고 한 개는 꼭 사서 등교를 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자리에 앉자마자 꼭 뭔가 먹었어요. 되게 잘 먹었어요. 저 고등학생 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잘 먹었어요. 학교 안에 자판기 있었어요? 있었던 거 아니 없었나? 있었던 것 같은데? 저는 반 밖을 잘 안 나갔어요. 지금도 그건 똑같아요. 저 음악방송 가도 대기실 밖에 잘 안 나가요. 저는 항상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 잘 안 움직이는 거. 선생님들께 어떤 학생이었냐고요? 저희 과 담당쌤이 되게 좋아했어요. 아린이한테도 제 칭찬 논장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가장 기억에 남던 추억, 전 체육대회. 저희 학교 체육대회가 진짜 재밌었어요. 막 체육대회 하면은 반끼리 무조건 체육대회 오프닝에 퍼포먼스를 하거든요. 그래서 미술과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 얼굴 그리고 연기과 친구들은 막 치어리딩 배워가지고 치어리딩하고 저희는 댄스과니까 춤추고 그랬어.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덥기 때문에 교복을 벗고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미라클 오늘 같이 놀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바이바이. 미라클 안녕.